평생 좋은 친구 한명 얻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친구 없으세요? 저 친구 많아요. 네. 평생 좋은 친구 한명 얻는 것이 힘들다. 그렇죠. 그게 옛날보다 지금이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대에는 조금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한, 이기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네. 성향이 강하다 보니 친구를 위하는 마음도 약간 조금 덜해지고, 그 서로 간에 약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로를 이제 아끼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진짜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친구를 만드는 일은 참 힘든 일이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가치가 많이 바뀌어 가고 네,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못된 가치가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의 그런 진한 우정과 요즘의 그 진한 우정과는 개념이 좀 많이 달라졌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진한 되겠죠.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를 잘못 만나면, 그런 우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좀안 좋게 되면 이제 네, 있던 그렇죠.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진한 우정을 네, 가지고, 가지고 네, 있는, 그렇죠. 네,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뭐 대신 써주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참 네, 그렇습니다. 좋은 참 친구를, 예, 그래도 성공한 인생 사셨네요, 그분은. 그렇죠. 그런 친구 하나, 하나 제대로 만나고, 그렇죠. 지금도 친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것 같은데. 네, 뭐, 네, 그렇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생에 좋은 친구, 하나 사귈 수 있는 어떤 좋은 팁을 주신다면? 사실 그게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 정말 목숨보다 아끼는 친구가 사실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좋은 친구여야 되겠죠. 네,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역시 그런 건 거죠. 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네. 자가성찰이,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나한테 왜 그런 친구가 없지라고 생각할 시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좋은 주려고 친구가 노력하는 되어주는, 게 네, 그렇죠. 그게 정말 뭐 뻔한 얘기 같지만 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 게 예전에는 그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이제 상처를 받았던 그런 느낌들을 돌이켜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난이 친구를 정말 내 최고의 친구, 내 베스트 프렌드, 내 1번 친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나를 1번으로 생각해주진 않는다라는 걸 그렇죠. 깨달았을 때그 마음이 같지 슬픔 않다. 같은 거. 근데 이 관계에서 이게 서로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없죠. 하거든요. 네. 나한테는 이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지만 또그 사람한테 내가 1번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거뭐더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하나하나 서운해하고 그 밸런스가 안 맞음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좋은 친구 잃게 되는 건또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로의 무게와 온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좋은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인트로를 또 오늘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저는 명엄 씨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같이 리뷰를 하면서 우정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정의 장 어쿠스틱 타임즈 계속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깁슨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쿠스틱 기타 네대 중에 가장 좀 무난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어쿠스틱 기타 스펙에 가장 가까운 네. 사운드도 가장 가까운 송라이터 모델입니다. 2016 송라이터 스튜디오 모델인데요. 원래 가격이 383만 8천 원, 32% 할인 적용해서 261만 원. 가격대가 꽤센 편이에요. 네, 오늘 했던 기타들 중에서는 맞습니다. 네, 261만 원이면 사실 깁슨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가격이기는 그렇죠. 한데, 네, 오늘 워낙에 200만 원대 초반의 기타들도 있고 이랬다 보니까 다소 이게 비싸게 느껴지네요. 깁슨만 봤을 때는 사실 싼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네. 싼 느낌입니다. 깁슨의 뭐 저걸 5,600을 받아? 막 600, 뭐, 이런, 500, 네, 네, 기타들이 있죠. 워낙에 많기 때문에 261만 원 할인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Made in USA고요. 전장 103cm에 그리고 쉐입이 지금까지 전부 다 더블 쉐입이랑 그리고 뭐 조금만 이제 98cm짜리 뭐 이런 그렇죠. 전장을 보다가 딱 보면은 그냥 크죠? 일반적인 네, 드레드넛 형태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애틀 스프루스 투피스
AA 그레이드 탑이 올라가 있고요. 로즈우드 투피스 바디에 마호가니 원피스 넥, 로즈우드 원피스 지판 올라가 있고요. 골드 글로벌 오토매틱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38cm의 너트에 터스크 너트, 터스크 새들, 로즈우드 브릿지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곡률 30.48cm 반지름에 20프렛, 그리고 648mm, 25.5인치의 롱 스케일 가지고 있습니다. LRBX VTC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신체 검사해 볼게요. 103cm고 하니까 110이 넘겠죠? 그렇습니다. 115요. 그렇죠, 115. 일반적이죠? 네, 딱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드레드넛 그 네. 사이즈. 75, 115, 75. 75. 아주 그냥 무난하네요. 여기만 딱 여기만 봤을 때는 여기만 봤을 때는 딱 깁슨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딱 깁슨이죠. 그렇죠. 요거 빼면은 사실 깁슨이 네. 아니라고 그냥 뭐 생각해도 일반적인 그냥 그냥 일반 드레드넛 기타인데 어쿠스틱이라고 여기 해도 이이 디자인들과 이런 디자인이 것들 네. 너무 정체성이 강해요. 아, 재야 되는구나. 네. 무겁겠죠? 생각보다 가벼운데. 아, 그래요? 네. 야, 근데 오늘 2kg짜리 넘는 걸 들어온 적이 없어갖고 이거 0점이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무게 몇 대 몇? 28? 키고 키고 약간 장난질한 것 같은데 지금? 장난질을 좀 강하게 한것 같은데? 예! 아, 졌어! 18인데 18. 야, 장난질을 좀 과하게 하셨네요. 네, 아, 동점이야 또. 네, 2.19였죠, 2.19. 아. 아이야. 동점이네요.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파이팅. 우리의 우정은 이렇게 또싹 터가고요. 아, 네, 그렇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깁슨에서는 잘 기대하지 않는 소리죠. 네. 이런 사운드 안 나오죠, 네. 사실. 샤방하고 화사한 사운드. 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취향에 맞는 사운드이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아주 좋아하는 사운드예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이제 깁슨 기타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깁슨의 이 사운드를 기대하고 오겠냐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난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네, 깁슨의 사운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 근데 중저음 때가 좀 단단한 부분은 확실히 있기는 있거든요. 아예 깁슨 냄새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순 없고, 그렇죠. 네, 좀 단단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여타 다른 브랜드의 샤방한 기타 같은 느낌. 좋아요, 소리 좋습니다. 네. 근데 깁슨 같진 않아요. 네. 느낌 자체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깁슨 약간 소리 있는데? 무거운데? 네, 무거워. 소리 무거워요. 좀 잡아볼게요. 네. 아, 캔모가 진짜 밸런스가 엄청 네, 네. 좋았던 거네요. 무거워요, 좀. 그래도 있어요. 깁슨 성향의 그 밑단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있어요. 빼도 있는 그 미들 있죠. 네.
있어요. 네,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을 주긴 줍니다만 이게 생소리하고 좀 기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엠프소리하고. 네. 샤방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지금 엠프톤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스트록 사운드에서는 좀 있어요. 어, 있어요. 하이 쪽에.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어, 저는 앰프 꽂지 않은 소리가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네. 어, 이렇게 스트로크 어, 저기 앰프까지 쫙 들어봤고요. 연주곡을 일단 하나 듣고 와서 네. 다시 얘기를 해보죠. 네, 네. 연주곡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무제 잘 네.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요새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 하,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네. 그 송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아직까지 멜로디가 안 나와서 아, 그럴 때는 이제 연주곡으로 쓱 돌리는 네. 방안도 또 네, 고민해 보실 만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확실히 앰프톤 잡으면은 괜찮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괜찮은데 기본 생소리하고 약간 사운드 갭이 있어서 어, 생각하시는 그런 사운드랑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근데 걱정이. 이름에는 조금 걸맞는 것 같아요. 송라이터. 네, 어. 약간 이제 스트로크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이게 뭐였지? 뭐지? I won't give up. 제이슨 브라즈.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도 약간 노래하는 느낌을 생각을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어,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364 헥스의 D400CE 모델입니다. 헥스의 이제 중고가형 모델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리뷰를 했던 기타들인데요. 기억납니다. 네, 이게 이제 비부아라 비부아님이 어, 기타 시장이 경쟁을 통해서 상향 평준화되고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어, 브랜드들이 개성 없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맛만 맞추기보다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텐데요. 한줄평 언제까지 무난만 할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또 일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에 또 빔프리스님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아온 나를 모르는 아이 뭐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전장르 기타님, 네, 전장르 기타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한줄평 헥스 사장님, 네, 명음 씨 이름을 정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정해서 황명음 모델을 같이 만드세요.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다들 무난한데 좀 아쉽다라는 총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플러무님의 그 이제 강력한 악플로 이 상황을 보자면. 한줄평 직원 손놀림과 입놀림에 팔릴 수 있는 기타. 야, 이분 야, 무서운 분이에요. 대단하다. 야, 이렇게까지 이거를 야. 그래서 악플러무님이 오늘 너무 강해서 일단 소개는 해드렸고 언제까지 무난만 할래 비바라 비바님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악플러님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깁슨의 색깔이 묻어있는 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네. 송라이터라는 모델명에 걸맞는 아주 그러셨네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앰프톤도 만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나 생소리가 더 좋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구이도 맛있지만 가급적 회로 드세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몇 대 몇? 7.5, 7.0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의 깁슨에 대한 이미지를 약간 쇄신시켜 줄 만한 대단합니다. 네, 최고점을 받은 캔모를 필두로 한 네, 깁슨의 유해져서 돌아온 라인 깁슨 유해진 시리즈 네. 오늘 4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클래식 기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무난한 야마하 클래식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